본 영상은 샵과의 어떠한 금전적 관계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자전거 입문자들이 안전 관련 정비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전거 샵을 보다 편하게 방문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시리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나치 사이클링 캄파울루입니다. 오늘은 저는 양천구에 있는 자전거 샵을 추천드리러 왔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The lights went out cuz you kept cutting the cord and I started to fade into your gray. 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올해로 8년 차 되는 자전거샵 매너바이크입니다. 양천구에 위치하고 있는 매너바이크는 안양천을 따라 자전거 길을 타고 오시다가 우목교 쪽으로 올라오신 뒤 목동역까지 직진, 좌회전에서 한 블럭 간 다음 다시 신정대거리역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2호선 신정대거리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4년부터 자전거와 좋아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고 국내외 100여 개가 넘는 대회에 참가하다 보니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뚜르드 코리아 스페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해있던 용산 레이싱팀에서 종합 우승도 했었습니다. 팀 단체 종합 우승을 했었고요. 저는 개인 종합 13등? 자전거 직원으로 7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트랙과 알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매장을 방문해주시는 손님분들이 라이딩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손 한번 항상 웃으며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을 샵의 기본 운영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랙을 전문으로 취급하다 보니 입문급 도마니 AL2에서부터 최상급 기양인 마돈 SLR 시리즈까지 매장에서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매장에서 직접 앉아보시고 만져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 로드 기종뿐 아니라 알톤이라는 생활 자전거 브랜드로 취급하기에 이제 자전거를 갓 입문하신 분들도 언제든 편하게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너바이크는 간단하게는 타이어 공기압 체크부터 기어 정비, 브레이크 정비, 각종 나사들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등 기본적인 안전 체크부터 박스채 새 자전거를 가져오시는 분들의 조립 또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너바이크는 그 자전거 소음에 관련해서 자신이 있는데요. 자전거 주행 중에 소음이 나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매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저와 상담을 통해 제가 직접 타보고 소음을 꼭 잡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는 펑크 수리비가 보통 튜브를 교체하는데요. 튜브 교체 비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3,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변속기 트러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냐에 따라 약간씩은 다른데 기본 트러블은 5,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행어가 휘었거나 아니면 변속기가 틀어져 있거나 그러면 비용이 조금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저희 매너바이크에서는 공기압 체크, 변속 체크, 브레이크 체크, 체인 오일링, 그 다음에 루나틱 패키지 서비스로 후미등과 앞에 깜빡이 이것까지 서비스에 포함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만원인 건가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점검은 저희 매장에서는 5,000원이고요. 소음 관련해서도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소음 같은 경우에는 공인비가 조금 약간 고무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비비가 문제다 그러면은 크랭크 분리하고 비비 분리하고 그리싱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요. 헤드셋이 문제다 그럼 거기에 따른 또 공인비가 발생하고요. 어디 부위냐에 따라서 공인비는 약간 천차만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소비자와 상담하고서 보통 진행을 합니다. 조립을 의뢰하면 얼마 정도 생각해야 될까요? 네, 일반 생활용 자전거의 박스 자전거의 조립 비용은 보통 3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조립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생활용 자전거는 보통 조립 공인비가 3만원입니다. 자전거에 관심이 생겼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저희 매장을 방문해주세요. 자전거를 오랫동안 타봤고 즐기는 전문 메카닉 입장에서 기어 변속법, 브레이크 조작법, 기어 조작법,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법까지 친절함을 기본으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